시작! 땡거 잘해봅시다. 전라도 사람 이걸 짝짝짝 잘해봅시다. 자, 연속 동작이에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잘했다. 자, 하이파이 한 번 박수 세 번 시작! 잘했다. 왜 안 쓰지? 안에 입을 안 벌려? 어, 다시 이번에는 박수 세 번 치고 짝짝짝 너나 잘해. 박수 세 번 시작! 한 번 더 박수 세 번 시작! 자, 박수를 바꾸겠습니다. 기존의 박수는 짝짝짝 변화된 박수. 여러분들은 2016년도를 대박낼 사람들인데 박수를 주세요. 박수! 자,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이걸 못하는 사람은 99살 먹고 죽어.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은 100살까지 산다는 영우 결과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세 번 시작! 소리 크게 박수 세 번 시작! 자, 시집 딱 한 번밖에 안 간 사람 박수 세 번 시작! 헷갈려요? 결혼 딱 한 번 한 사람 박수 한 번 시작! 결혼했는데 애인 있다 박수 한 번 시작! 애인 있는데 불륜이다 박수 한 번 시작! 야, 역시 광주 사람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어. 자, 오늘 짤막하게 강의할 오늘 이제 제목은 자, 인생은 엇박이다. 뭐라고요? 인생은 엇박자를 잘하면 왜 우리 인생이 재미있는가? 자, 따라서 하세요. 만나뵈서. 만나뵈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엇박자라는 거는 말을 먼저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만나뵈서. 반가워요. 골. 어, 잘했다. 준비 한번. 나 준비. 야! 한 박자 했는데 얼굴이 절라는데 저 몸을 쳐주네. 자, 준비. 선생님 거꾸로 가고 있어요. 어, 전라도죠? 어, 얼굴이 전라도인데 몸을 좀 절다. 두 번, 만나! 준비, 시작! 만나! 뺏어! 만나! 워요! 자, 네개 시작! 만나! 뺏어! 만나! 워요! 자, 여덟 개 시작! 만나! 뺏어! 만나! 워요! 자, 짱! 쳐나면서 어깨 쳐 들고 하나, 둘, 셋 하면 전라도식 칭찬법죠. 왔다 잘한다잉. 하나 둘 셋. 왔다 잘한다잉. 하나 둘 셋. 왔다 잘한다잉. 전라도 사람 이렇게 칭찬하는데 여러분들 복부장이나 변화장이었는데 저쪽에 가면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게 이제 엇박이에요. 자, 음악에서 박자를 나누는 것을 비트라고 하죠. 비트. 알았어요? 아, 싫어. 비트로 가는 거예요. 잡으세요. 만, 나. 이거는 사분표라는 거예요. 사분표. 그냥 그런 거 아는 거야. 네, 네. 우리 무슨 금방 운동 하나니까. 빵! 나! 금방 나누는 거예요. 자, 준비! 야, 준비! 야! 소리 좀 질러! 준비! 야! 시작! 만나뵈서 반가워요. 짱 쳐다보면서 물어봐. 너는 되냐? 이게 되는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경쾌하고 즐거워졌다. 두 개 하자. 만나뵈서 반가워요. 헐! 할 수 있어요? 오, 자, 준비! 야! 다시 준비! 야! 시작! 만나! 뺏어! 만나! 워요! 형님, 그렇네. 너를 볼 때 박자 안 맞죠? 됐죠? 어, 박치를 잡으려면 이제는 내려갑니다. 만나! 뺏어! 만나! 워요! 준비! 이 전라도 아니에요 이게? 준비! 야! 시작! 만나뵈서 반가워요. 아, 정말 잘하시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미국, 자, 미국 사람을 세 글자로 줄이면 미국에 사는 사람을 세 글자로 줄이면 미국 놈. 자, 미국에서는 잘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굿! 굿! 베이 굿! 시작! 굿! 굿! 베이 굿! 자, 그러면서 시작! 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뵈서 반가워요. 자, 준비합니다, 준비! 야! 그, 딱 한 박자 넣네. 노래할 때 박자 잘 안 맞죠? 자, 준비! 야! 서영씨! 그, 참, 여기까지 그거 들여다보면 뭐해? 자, 준비! 야! 시작! 만나뵈서 반가워요! 잘,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오빠테라는 거예요. 우리 노래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짧게 박자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오빠테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분이죠. 자,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다 하는 거. 야야. 자, 나는 내가 이거 하나, 둘, 시작. 야야. 아예. 대. 내가 지금 춤추라고 했어. 박수 치면서. 음악을 배우면 오빠때로 야야야 이걸 하면 굉장히 내 몸이 활력이 돋아 젊어진단 말이야. 젊어져. 나 그냥 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빠때는 뒤에 오빠 야야 골 골 자신없는 질문을 다 자신없는 질문이 맞아요. 할 수 있죠? 하나 자 축하합니다. 준비 야 자 근데 내 나이 옆에서 나이 자 하나 둘 시작 짝짝 쳐다보고 하나 둘 쳐다보고 막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멍청하다. 개파지라고 하는데 강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 짝 쳐다보고 시작. 오케이 나 갑니다. 뒷박지로 야야 하고 다들 치는 거예요. 다시 준비. 야 형님 안 된다고 꼬막 하면 어쩌게. 자 준비. 야 준비. 박자가 늦는 거 아시죠, 선생님? 네? 노래한테 박자 안 맞죠? 응, 응. 다시 한 번, 준비! 야!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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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노래가 있나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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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자, 이런처럼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일요일 아침 오전 10시에 뭘 하죠? 노래자랑 12시에 해야 해. 일요일 오전 10시에 도전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럼 12시에 그렇죠. 아는 거랑 좋은 노래자랑 밖에 없어요. 일요일 저녁 7시에 뭐예요? 가요부대 같은 소리하고 있었죠. 7시에 일요일 저녁 7시 구름의 회복 같은 소리하고 있었죠. 열린 음악회 열린 음악회 일요일 밤 11시에 뭐예요? 가요부대 11시에는 콘서트 70, 80 하는 거예요.